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저의 고향 장성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삼봉산 서쪽 기슭 장동마을 부근에는 그 옛날 저수지로 쓰이던 큰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옛 저수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기장군. 옛날 옛적 장성 땅에 가난한 임시부부가 살았습니다. 오래도록 아이가 없던 이들 부부는 어느 해 뒤늦게 아들을 갖게 되었지요. 어느 날 임시부부가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만 누워있던 방 안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방 안에 웬 먼지가 이리도 많은가? 그러게나 말이에요.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상하게 여긴 부부는 다음날 일하러 나가는 척을 하고 뚫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가 일어나 막대 하나를 집어들어 베개로 군인을 만들어 칼싸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싸움을 하자 삽시간에 방 안은 먼지가 가득히 일어나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지고 어느 날 마을 촌장이 임씨를 찾아옵니다. 여보게 임씨! 아니, 촌장님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이시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하네만 자네 아들은 장차 역적이 될 운명을 타고난 것 같네. 역적이라 굽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내 자네 아들 얘기를 듣고 하도 이상해 용한 점쟁이에게 가서 말을 했더니 역적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틀림없다고 했다네. 아니, 그럴 리가. 안 됐네만 이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죽여야 당신도 살고 마을도 살고 나라도 살 것이네. 에? 죽이다뇨? 어찌 이런 어린아이를? 어렵다는 건 알겠네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그렇다면 아들을 차마 제 손으로 죽일 순 없으니 촌장님께서 산모퉁이에 버려주십시오.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러 임씨의 말대로 아이를 산모퉁이에 버리게 합니다. 아이고 내 애기!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아이는 며칠이 지나도 죽지 않고 계속 울고 있었죠. 울음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내 모여듭니다. 아이고, 목숨이 참 지르기기도 하지. 그런데 이를 어쩐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할머니가 다가와 말합니다. 아이의 겨드랑이 밑을 보면 털이 세 개 있을 테니 그것을 뽑아버리면 죽을 것이요. 갓난아기의 겨드랑이에 털이? 할머니는 이내 모습을 감춥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의 겨드랑이 밑을 들추니 과연 깃털과 같은 털이 세 개가 보였습니다. 여기 이 털이 정말로 세 개가 있습니다요. 그래, 요상한 일이로구먼. 그럼 그걸 뽑아버리게나. 털들을 뽑아버리자 과연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더니 마을 앞 저수지에서 용 한 마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용마는 저수지 제방을 무너뜨리고 마을에 칼을 꽂은 뒤 삼봉산으로 날아가 버렸지요. 이때 저수지가 터져 마을이 모두 떠내려가 마을이 없어져 버리고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주인인 아기 장군을 잃은 슬픔에 용마는 인간 세상이 싫어 삼봉산에 있는 바위를 딛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삼봉산에는 용마가 딛고 뛰어오른 발자국이 박혀있는 용마 바위가 있고 용마가 오를 때 벼락을 맞아 두 쪽이 난 벼락바위, 칼이 꽂힌 자리에 칼바위 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수지 제방이 터진 부근에 금광마을이 있는데 이 부근을 터진 방죽거리라고 불러오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안녕!